알겠어야지. 말 안 하고 데려온 이유가 뭐야? 말 안 하면 내가 안 오기라도 할까 봐? 손, 검사 받기 싫어? 싫을 리 있겠어? 오빤 내가 깨병 같아 보이지? 나 의심해서 이러는 거잖아. 정말 너무해. 그래, 오빠 마음대로 생각해, 아니? 내 손 따위 걱정하지 말고 파혼하면 되겠네. 예, 너들 그러는 게 아니다. 정마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니? 에? 누가 들을 줄 알았나? 특히 저 삼봉이 너, 넌 더더욱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왜요? 너 순댁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 내가 너 보고 아이고 너 엉망이다, 참 보잘 것도 없다 이렇게 반대하대? 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버지? 우리 삼봉 씨가 왜요? 그럼 정마담이 어디가 어때서 그런? 삼봉이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네가 정마담보다 더 뭐 잘난 게 더 뭐 있다고 반대하냐 너? 네가? 예? 딱히 뭐 잘난 거예요 없죠. 아 그리고 저는 반대한 적은 없는데요. 뭐? 당신 어제 절대 정마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혼도 불사한다고 했지? 이 사람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고 있어? 내가 언제? 어이 이거 싫어!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더니만 순댁이 너 사돈하고 살 거냐? 제가 왜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 네? 같이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네가 갑나라 판나라 그러냔 말이요? 정마당 가슴에다 못이나 박고 말이야. 응? 그리고 누가 니들 보고 말이요. 아이고 국밥집 아줌매하고 맷돌 돌리는 아저씨구나. 그럼 좋겠니? 좋겠어? 썩을 것들 말이야. 자, 장인어른, 그래도 정마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형이 알아서 잘 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미애 씨, 이제 그만 화 푸시죠. 그 재수 씨가 별뜻 없이 말한 것도 좀 이해하시고요. 됐어요.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요, 뭐. 물장사 하는 년한테 물장사 한다고 한 게 뭐가 잘못인가요? 잘못이지요. 왜 잘못이 아닙니까? 뭐가요?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한테 야이 거지야 그러면 기분이 더 나쁜 거거든요. 아 언니 그만 화 풀어요. 마담이 이러고 있으면 장사가 돼요? 너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집가. 나처럼 되지 말고 가서 물이나 한 잔 가져와.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재수 씨 만나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왔습니다. 됐어요. 아니, 지금쯤 아마 땀을 치면서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순덕 씨가요? 아닐걸요? 평소에도 얼마나 날 무시하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그 저와 결혼하시면은 손이 동서가 되니까 그 평생토록 막 혼내주는 거. 아 그냥 시부름도 그냥 팍팍팍팍 시키고. 아 그 여기서 차별달도 시키면 되겠다. 결혼이요? 제가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네요. 아마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사님도 저도 찾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지금 천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럼 목격자는 찾았나요? 아니요. 온종일 허탕만 쳤습니다. 볼일 좀 보고 다시 내려가 봐야죠. 안 됐군요. 괜히 헛고생만 했으니. 그래도 오랜만에 일하는 맛이 나서 기분은 좋네요. 그동안 신문사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내근만 하다 보니 조미 다 쑤셨는데. 형숙이 누님이 윗선에 힘을 좀 써주신 모양이지요. 네. 이 말 한마디에 경찰국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 이 김 사장님이 힘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